제가 오늘 담당한 페이지는 이렇고요. 여기에는 그 교토학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섯 명이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 오늘 세 사람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세 사람이 가장 어렵고 그두 사람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두 사람, 세 사람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니시다 기타로, 다나베 하즈메, 미키 기요시인데, 니시다 기타로를 전반전에 하고, 힘이 조금 있을 때 전반전에 하고, 쉬었다가 후반전에 다나베 하즈메 하고, 미키 기요시를 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이전에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전 근대 시대 때에는 뭐 그때도 사람들이 살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를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어떤 생각의 기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전 근대에는 일본 그 고유의 사무라이 사회 그것도 있고 불교적인 그 언어 개념 사상들도 그 사이에 이제 자본이 됐고 뭐 신도도 있고 유교도 있고 민속도 있고 서양학도 있었죠. 비교적 다양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빗장이 확 열린 거예요. 열려갖고, 서양의 사상들이, 이제 사조들이 들어오게 됐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그 기반이, 바탕 자체가 이제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이제 심취를 했고, 아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누구, 강병이 나라를 만들까 사회과학에 심취해서 모든 걸 그쪽으로 보는 사람도 생겼고 예전에 없었죠. 예전에 전근대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대 교육 과학 연구에 이제 몰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근대는 없었죠. 새로운 그 언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 생각이 강했던 거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그 자체가 하고 있던 거를 더어뭐그 대형화시켜가지고 가족화랄지 국채랄지 제국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 생각하고 살고 모든 걸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다양한 겁니다. 네, 다양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의 틀 이해의 틀이 상당히 더 다양해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걸 조선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선은 잘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갑자기 막혔잖아요. 식민지 때문에 막혀가지고 식민시대 때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그 개념, 언어, 사상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제도를 만들고자 했지만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갇혀있던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확 터진 겁니다. 빗장이 열리니까 뭐 이러저러한 그 사고 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시대에 있는 인간하고 또 전근대에 있던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하는 그틀 자체가 그 다른 거죠. 그래서 단어랄지 어휘랄지 개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 이것이 기반이 돼서 이해를 하고 판단도 하고 인식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하고 사회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기반이 되는 요것들의 빗장이 일본이 좀 빨리 열린 겁니다. 빨리 열려서 새로운 그 사조들이 이제 들었다고 이제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제도, 사회, 문화, 인식의 판단, 어휘, 개념 이런 것들에서 맞물려서 이제 이거 돌아가는데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회는 다친 사회도 있어요. 근데 조선사회 같은 경우는 다친 사회라고 할수 있죠. 일본도 전근대 사회는 닫혀있지만 조금 열려있는 사회. 완전 열려있는 사회. 그 계급 사회, 그 평등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개념 덩어리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이해를 하고서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를 정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세 사람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니시다 기타로 하고 타나베 미키인데, 니시다 기타로는 1870년에서 1945년 생을 마감했고요. 이게 그 교토대학에 가면은 교토대학 그 본관에 교토대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교토대학을 자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랑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니시다 기타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니시다 기타로고, 요 밑에 이 사람이 타나베 하지메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사진의 크기를 보면은. 근데 그만큼 교토대학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저기 니시다 기타로가 쓴 편지 글입니다. 글 유필의 글도 있고 그 재밌어요. 그이 사람 니시다 기타로 타나베가 끝난 다음에 뭐 유가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유가완 누구냐면은 일본에서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이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의 수가 30명입니다. 30명. 문학도 두명 있지만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두 명이죠. 그 과학자들이 많죠. 30명의 노벨상을 이제 받았는데, 평화상도 이번에 이제 받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이 철학자 두 사람이, 니시다 기타로하고 다나베. 그만큼 이 교토대학에서는 이제 비중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글책을 이제 봤는데, 이 국어 공부를 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도대체. 그때 수도 맞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도대체. 안 되겠어가지고, 영어 텍스트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요. 제가 찾아가지고, 어디에 붙었는지 찾아가지고서 갖다가 많이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한국으로 번역한 게 있으니까, 붙여는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떻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어떤지 읽어보면 이해하는 것 같은데, 딴 마지막 다시 보면 다 잊어먹어서 이해가 안 돼,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한계는 있지만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관심이 뭐냐면은 그 순수한 인식이라는 것이, 순수한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경험한다 할때그 있는 그대로 뭔가를 안다고 할때 어떤 사실, 그것이 어떠한 작동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건지, 그 인식의 구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인식론, 철학에서 한 분과를 이루고 있는 인식론인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던 거는 어떤 물체가 딱 자기 앞에 있을 때탁볼때 느끼는 경험 있잖아요.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그 인위적인 작동이 없이, 가림막이 없이, 어떤 방해받는 방해물이 없이 그 순수하게 딱 인식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떤 색을 볼 때, 그 보는 순간, 빨강하고 딱, 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아, 빨강은 어때? 뭐, 빨강은 따뜻해. 빨강은 아름다워. 이런 생각들은 이제 뒤에 오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 할지. 그런 거를 없애고서 첫 번째 그 순수한 경험, 이곳에 그 작동 원리를 밝혀보고자 했던 그런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식론의 토대로서의 순수 경험에 대한 이론을 쭉 하다가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런 서구에서 그 추구하는 형태로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느끼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야.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장소의 논리라는 겁니다. 장소의 논리. 장소에 대한 논리의 이론을 갖고서 이 순수 경험, 인식, 요거를 그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그뭐 대상을 이해한다고 할때 어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사감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에서 이제 출발은 하지만은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배치를 해갖고서 그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요거를 서로 견제 보거나 대비를 시켜서 봄으로써 그 의미가 생산된다고 할 때, 이 의미를 인간이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B를 대체해 놓고, 아니면 비교를 한다 할지, 해 놓고서 의미를 파악하는 요 전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는 뭔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 바탕은 그 무엇인가? 그 바탕이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이런 장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장소라는 플레이스 속에서 이 물리적인 대상들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작동을 하면서 그 의미가 파괴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로서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장소를 통해서 의미가 그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장소라는 것은 자기 의식 안에 있는 자기 의식이라는 현상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식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작동을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는 거야. 자기 의식이지만 자기 의식 안에서 요걸 감싸주는 의식인 거야. 이렇게 헷갈려 무슨 얘기인데, 좀 이제 가시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조금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의식하고 대상이 서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 이거를 비춰주는 것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제가 그린 거야. 뭐 그려본 거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A하고 B가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을 알려면 빨간색이 아닌 거를 아는 게 있어야지 이것이 빨간 건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요 의식, 요걸
의미를 파악하는 의식, 요것만 갖고서 어떤 우리 인식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감싸주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비추어질 때, 이제 그럴 때 이런 그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감싸주는 이 전체, 요것을 이 사람은 장소라고 그랬어요, 장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장소라고. 나중에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대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장소라는 것은 스스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스스로 비추는 거울.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과 감성과 느낌, 정서도 형성되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전체가 비추어지는 뭔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식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장소, 이 장소가 무라는 거예요. 무, 무, 무. 이 무고 여기에 비춰짐으로써 그 아주 순수한 경험이 인지가 된다는 거죠. 인지. 그래서 이런 무의 입장을 쓰면은 여기는 그 자유, 자유의 공간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행위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행위도 있고 어떤 통찰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런 거 안에 요런 상태가 넓은 더 근원적인 어떤 장소 속에서 비추어질 때에 순수 경험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야말로 진정한 그 자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피상적으로 느끼고 알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가림막이 전혀 없이 아주 순수하게 형성이 되는 그 인지, 인식,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파고들면서 그것이 가능한 영역, 이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영역이 또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야. 그것이 순수 경험의 그 영역이고, 그 자유의 영역이고, 이 영역이 바로 그 무라고 했어요. 무, 무, nothingness, nothingness. 말이 됩니까? 이 아침에 기분 좋을 때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저녁에 피곤할 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기 들어가서 이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 코그니션, 그 인식의 인지의 그 대상으로 이제 화하고 이 영역은 이런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Field of consciousness in general. 인식의 또 일반적인 인식의 그 장이라고. 장. 그런데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그 비추어주는데, 그 반영을 비추어주는데,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하면은 그 자체를 전부 비움으로써 비추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스페이스, 이 장소.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쪽 뭐 인식론, 뭐 철학의 전공자들이 했으니까 그 용어는 다 공유가 되는 용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컨대, 융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런 요 무의 세계, 무의 장소,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 도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왜이 장소가 이 무가 성립되냐면은 여기에서는 그 자체 자체를 모두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이제 비추어 줄때 여기에서 지식이라 할지 감정이라 할지 의지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식의 아주 일반적인 의식의 일반적인 그 필드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필드라고. 어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구도를 해놓고서 왜 자기 얘기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죠. 하고 있는데 그 예도 이제 보통 그 따라하기 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의 세계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이제 분석이 되고, 추상화가 되고, 동시에 서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관계, 역부족적인 이런 대상들을 비춤으로써 이제 판단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추상화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 그 작동 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죠?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 다다라서 모든 것을 더 아주 진실되게 하려면은 여기까지 이르는 이 가림막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순수 경험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이 장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더 탐구를 합니다. 더 탐구를 해요. 일단 자기 그 의식이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자체 안에서 그 자체를 또 비추는 그런 셀프 어웨어니스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안에 들어가면은 주객의 대립이 의미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주객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비추어져 갖고 그 의미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발산이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도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 장소, 무, nothingness, 무, 그 다음에, field of consciousness, 의식의 영역, space,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A가 있으면 A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A가 A라는 것이 존재하려면은 A가 아닌 것이 있어야지 A의 존재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동시에 존재가 되지 않으면은 A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 A가 아닌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거를 에어사는 뭐가 있어야지만은 나는 A가 그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난 A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 대립을 뛰어넘어서 이거를 에어사는 어떤 진정한 nothingness, 무
A가 없으면은 A와 난 A가 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그 무는 어떤 장소냐면은 요 둘이 A하고 난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 그리고 비춰지는 곳. 이거를 통해서 이제 A에 대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이 있으면은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빨간 우리가 빨갛다고 알잖아요. 빨갛다고 안다는 거는 빨갛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빨갛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빨갛다고 그러면 빨간색이 없는 거죠. 빨간 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빨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알아, 빨간 건지. 그러니까 빨간 것이 없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양자를 품어대. 품는 뭐가 있어야 돼, 품는 뭐가. 그래야지 빨간이 없는 거를 존재로 만들어서 그 존재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 기본이 없으면 빨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플레이스래요, 플레이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라는 거예요, 무. 그래서 그 존재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그릇이 없으면 안 돼. 그렇지만 그 그릇은 색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색이 아니야. 그죠?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존재.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빨간색이 아는 거는 무존재예요. 무존재인데 여기서는 존재가 되는 거야. 존재와 그 무, 그릇. 이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단계로 가는 거죠. 3단계. 무하고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빨간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빨간 것이 있고, 그것이 빨간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빨간 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빨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빨간 것이 아니라는 거를 존재화시켜서 그거를 담아주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그릇은 아무 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장소하고 이 빨간 것과 비빨간 것이 관계가 될 때에 그 빨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됩니다. 아주 그런 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그 퀄리티가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퀄리티가 있어요. 그죠? 이 둘이 작동을 하려면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저희가 볼때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것이 작동을 하려면은 그 안에 그 승반되는 것을 품는, 이끌어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있어야만.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또 그림을 하나 찾아가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Not A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Not A는 무야, 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을 존재화해서 이거를 비추어주는 무엇이 있어야 돼. 플레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플레이스라는 것은 이 being, A와 nothingness. 요거를 서로 관련시켜주는 거예요. 관련. Involving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nvolving. 두 개를 그 서로
행위로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행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요 장소, 요것이 있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생각하고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니시다 기타로는 요 무, 요 플레이스, 요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왜냐면 요것까지는 되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배후에 있는 그 작동 원리까지 그 보통은 탐구를 안 하죠. 이제 거기까지 한번 끝까지 들어가서 그 밝혀보고자 했던 것이 니시다 기타로인데, 여기서 A라는 것이 어떤 존재만 요 not A는 nothingness예요. 이것도 문데, 요거를 또 넘어서서 요거를 다 감싸주는 그 장소, 그것이 true, 참된 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이 아주 진정한 요 장소는 요 서로 상반되는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 모순되는 것이 깨지기도 하고, 이 서로 그 범주적으로 특정한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없어지기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게 되어 가는데, 이 경계를 직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갖고 있다. 근데 이 장소라는 것이, 요게 저희가 상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변화도 일어나고, 동시에 무엇인가가 형성도 돼요. 형성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어지기도 해, 여기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인가가 여기서 작동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동되는 것 자체도 또 감싸주는 무엇이야. 한 겹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겹이. 이거 참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장소라는 것은 요 A와 not A, 요것의 관계, 요것이 서로 인발브가 되는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비추어주는 요것, 요것인데, 이것도 뭔가가 더 감싸주지 않으면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뭐가 있지 않으면은 이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침된 nothingness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와 뭐를 대립시키지 않고 그러한 성질이 없이 존재와 무를 감싸는 것. 그러니까 요것하고 요것도 대립을 시키지 않고 요 자체를 더 절대적으로 감싸주는 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일단 nothingness라고 하는 것은 무정의 부정이면서 또한 상반되는 무의 장소에서 비추어지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 A가 있고 난 A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진정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 자체에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감싸주는 어떤 더 근원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이것이 바로 절대무예요. 절대무. 그래서 이제 니시아키타로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이거 이야기 싶은 게 절대무. 절대무의 세계가 있다. 근데 뭐랄까요. 칼 구스타프 융에는 인간한테는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 있잖아요. 무의식.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어떤 층이 있잖아요. 내게 되는 층이. 근데 융은 또 한마디로 나가서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집단 무의식. 개인의 무의식 저 건너편에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런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절대 그것이 뭐대딱그 서로 대칭이 된다고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절대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의 부정 상반되는 무의 장소에 비춰지는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감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의 모순 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의 부정 이것까지도 감싸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절대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무로서 절대무의 장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영역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절대무의 장소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절대적 자유, 그 절대적 해방, 의식의 가장 깊은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제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파고들면서 그걸 자꾸 기술을 합니다. 기술을 함으로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 그래서 이것이 절대무로서 여기에 가면은 진정한 이제 자유를 보는 거예요. 해방을. 절대적인 해방. 의식의 가장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의식의 뒤안길에 절대무가 있다. 절대무는 모든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분별 의지 이런 걸다 부정해. 그러한 부정한 그까지도 부정해. 무 또한 부정하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이르면 이런 영역에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벽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이 되고 진정한 자유가 이제 거기 있다. 그 자체로서 영원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무는 우리가 어떤 영원하다는 것 이런 것을 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정하고 그걸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숨어 있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의식의 뒤안길에 있는 절대무의 심층이다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식의 뒤안길에서 아주 절대적인 무그 안에는 절대적인 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무의 세계에는 인과관계도 없고 그 코즈 이펙트도 없고 여기서 영원해요. 그 자체로서. 그래서 이 절대무의 세계
부정의 부정. 신반되는 부의 장수에 비춰진 모든 것을 부정. 여기에서 그 비춰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원, 영원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아마 한 30대쯤이었을까요? 30대, 40대쯤이었을까? 이 니시다에 관한 해설서를 하나 구해서 읽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류의 글은 보지 않겠노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려들었네요. 저도 쭉 열심히 읽느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데군데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다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제 소견으로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은 얘기를 몇 마디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여러분 시간 주시면 그렇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10분만, 5분, 1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전제로 해야 할게 있어요. 이 니시다를 읽기 위해서는 전제로 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지적 환경 속에서 이런 식의 말을 꾸며댔을까? 이걸 우선 이해할 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니시다를 포함한 교토학파의 주요 활동 기간, 이때 이들에게 영향을 준게 뭐였는가? 영향을 준 사상이 뭐였는가?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기에 하죠. 아까 선생님 그 어휘 개념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휘들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는 행위죠. 말을 한다는 거는 철학자들은 그런 행위와 어떤 특별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네들이 언어 활동에 영향을 준게 무엇이냐? 우선은 18세기 말서부터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유럽의 지성계 지식인들 그중에 특히 철학자라고 불린 사람들 이네들이 주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칸트 학파 그리고 이제 현상학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 말이면은 해부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 해부학이 발견되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선언한 지 300년이 된 시점이죠. 이쯤 되면 기존의 저 고대 그리스서부터 지속된 오랜 동안 지속된 그 형이상학 전통, 특히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강화됐던 그 형이상학 전통이 다각도로 공격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적 전통이 약화돼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그 형이상학 전통이 마지막 불꽃을 막 피우던 활활 태우던 그런 시기입니다. 니시타 기타로는 그 유럽의 마지막 형이상학의 불꽃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일본의 불교 전통이 결합된 거죠. 이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여기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 경험은 근대 경험론, 근대 인식론, 그 경험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로크나 뭐 버클리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존재하는가?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얻어들인 감각 데이터, 사실 그것뿐이에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바깥 우리들 바깥의 세상이 실제 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칸트의 이르기까지 그런 식의 생각이 확인된 거죠. 나는 다만 눈으로 보안 시각 자료 그리고 손으로 만진 이 촉각 자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 앞에 책상이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험만 남는 거다라는 거죠. 경험만 남는 거고 그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현상학 같은 경우도 현상 세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다 물음표로 제쳐놓고 참된 거, 실체, 뭐, 이런 거, 물음표를 제쳐놓고, 현상만 탐구하자라고 한 거죠. 그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통상적인 그 일상 속의 그 현상이 아니라, 내한테 감각되어진 어떤 것입니다. 그것과만 대화하는 거예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니시타 기타르류의 이런 식의 사고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체도 없고 객체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한다는 것. 그게 경험이죠. 다른 말로 경험입니다. 경험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른 일체의 사전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제하고 그 경험 자체에 몰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 경험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참 장소라는 이 용어는 뜬금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시대에서부터 많은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거고요. 이 장소는 뭐냐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실체가 있느니 저 외부 대상이 실제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거 복잡해서 제쳐두고 경험만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있다면 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를 장소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한 것도 이제 통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어디에뿐만 아니라 언제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가 존재한다면 어디인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인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공간 혹은 장소 그러면 시간을 짝으로 사유하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냥 장소라는 용어만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장소라는 말은 시간에 시간과 짝을 이루는 시간과 대비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도 포함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영어 번역자들이 스페이스하고 플레이스를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번역으로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어의 온전한 의미의 스페이스도 아니고 플레이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저 뭐해서 구글에서 일본어 바쇼라는 용어를 검색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딘가에 일본어 속에서 바쇼가 플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뭔가 함축하는 듯한 그런 그런 용례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본어 감각 속에서 이 바쇼라고 하는 용어를 제안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불교하고 결합하면서 절대 무, 이런 얘기. 이 절대 무는 이 니시다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건데, 뭐, 복잡하게 알듯 모를 듯하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무라고 하면은 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의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고대부터 형상학자들이 추구해왔었던 진정한 실체, 그 위치에 올려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의 상대적인 무, 그건 상대적인 무인 거고, 그래서 뭔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와 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유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의미의 무다. 이런 의미로 절대 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만 속 알맹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하고.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니시테키타로 이전까지는 그전 세대에는 어떤 거를 뭐 책도 읽고 매일 뭐 경험하면서 뭔가를 알아가고 거기서 서로 감정도 분출하고 뭘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틀이 내게는 그뭐 음양오행이라 할지 불교적인 사상이라 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내게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 뭐 조선도 물론 그랬죠. 근데 완전히 머릿속으로 갈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그리고 전체를 그 다른 언어 다른 개념, 다른 용어로 이제 구축을 한 거죠.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대단한 거죠. 인간이 완전 다른 인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그럴 때그 소스는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서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일본서 잘하기 때문에 그 자기 근본에서 갖고 있었던 자원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나름의 그 인식론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한 거죠. 했는데, 그 역량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역량은. 이런 그 이론의 매료가 돼갖고, 완전히 뭐 새로운 시기의 어떤 그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큰 이제 학파를 이루고, 각 분야에 나가서, 이런 사고방식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예, 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의 어떤 그 뇌로한테 바꿔놨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니시다 기타로가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근대 학문이 들어와서 그 철학과라는 게 생겼잖아요. 철학이 옛날에 그 철학은 학문의 이제 중심에 있었어요. 옛날 학문이라는 것이 서양 철학이 이제 도입되면서 각 대학에 그 철학과가 생겼는데 이 철학을 가르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계통이에요. 이 제자들.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끼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고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개념, 새로운 철학적인 용어로서 그 사고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대상, 사회를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걸로 기반을 해서 그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좌충우돌해요. 이걸 갖고 나가서 한때는 여기 가서 그 예컨대 막시즘에 매료 접목시켜가지고 활동하다가 뭐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어요. 아니면은
그 정부 쪽에서 가서 그런 그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를 이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론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추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컨대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철학자들을 많이 끌고 다녔다네요. 철학자들을.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서 병사들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할 때뭐잘 싸우라고 연설하겠죠. 연설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식의 언어를 갖고서 부추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각 방면에 특히 언론계에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유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이해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유기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시도도 그뭐 해보고 누구한테 새로운 언어도 이제 배워보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저또 저런데 지금 이야기 속에서 리사 기타로 교토학파의 중심 인물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리사 기타로를 이것도 잘 모른다, 다 모르지만 그렇지만 왜 교토학파가 일본 근대의 여명기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뭐그 천황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예, 절대 무, 변하지 않는 무, 태고착부터 변하지 않는 그 일본의 낭만주의 이게 전부 연결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고 왜 교토학파가 이렇게 예, 큰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토학파라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를 배우는 저희들이 니시다 기타로의 깊은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본 사상 전체의 흐름을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남 선생님. 그건 질문자가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제 직업이 전근대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저 관계없는데 지금 괜히 끌려나와가지고서 저는 희철님, 문희철님, 좀 잘하실 것 같은데, 희철님, 진짜. 일단은 제 입장 잠깐 얘기하면 저는 누가 영향을 뭐 미치고 어떻게 그런 거는 2차적인 거고 일단은 이 사람이 무슨 걸 얘기했는지 그걸 먼저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근데 지금 이야기해도 도대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아유 그런 결론은 말씀이 도대체. 나는데 아직까지 안돼 이해가? 아니. 이해가 잘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희철님 한번 등장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 전문가 같은데? 저 교토학파는 선생님 전혀 모르는데 이현 선생님께서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교토학파 영향이라는 거는 그뭐 철학 사전이나 그 어디 좀 쳐보면은 되게 나와요. 뭐 계통도 나오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등등 그거는 대충 파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영향을 갖고 왔냐면 제가 볼 때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이전에. 그죠? 어떤 유교적인 불교적인 용어로 갖고서 이제 생각했거나 뭐 기껏해 약간의 서양학 개념 갖고 설명했거나 뭐그 정도인데 이건 완전히 개조시켜 놨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그 임팩트는 엄청나게 큰 거죠. 예컨대 그 칼 마크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사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완전히. 뭐 그거를 가슴 품고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완전히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본 자체 내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의 전근대적인 인간을 소위 다른 형태의 근대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저는 잘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제가 이해하는 데에 좀 이해하는 데좀 엉뚱한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일본의 근대에는 큰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또 하나는 그 교토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거꾸로. 근데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가면서 붙었다가 상극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두 가지 형태의 사상 흐름이 사상계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그 국가의 존폐 위기에까지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마크스주의를 탄압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두 갈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마크스주의에 갔다가 또 곧고로 마음주의로 갔다가, 이것도 사실 마음이죠. 마음의 문제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일본의 근대가 형성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그리고, 천황주의, 천황, 뭐,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지식인들을 아주 매료시켰던 마크스주의의 대립되는 사상을 하나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는데, 사실은 이게, 그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제 느낌에는요, 일본은 굉장히 짙은 문화적인 코드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인데, 일본의 패션 디자인들의 디자인을 보고 제가 좀 느꼈어요. 일본의 패션 디자인 중에서 저기 삼총사가 있죠. 이세 미야케, 요시 야마모토, 그리고 저기 가와쿠보레에서 세 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970년대 파리 컬렉션에 가서 완전히 서양의 그 당시에 뭐 샤넬이니 이런 걸 뛰어넘어서요, 굉장한 큰 선풍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고로 했던 게 일본의 고전이에요. 그 문화, 그리고 그 고전에는 일본의 문화 코드가 있고, 일본 고전 안에는 문화 코드 속에는 신체의 감각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절대무라고 그랬을 때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번역이 조금 이제 그 현상하고 연결돼가지고 장소를 한것 같은데, 이세 미야케의 패션을 보면은 이 장소를 잘알 수가 있어요. 그 장소로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건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느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입체적이다. 그리고 위치도 순간도 항상 변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절대문도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절대문은 자각되지 않는 분야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하고는 또 다른 일본적인 문화적인 코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 코드가 형성되면서 이 현대적인 현상학의 용어를 가지고 니시자 기토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저희들은 이제 일본어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하고, 문화 코드가 다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일본 사회를 살아봤던, 일본의 문화 코드에서 살아왔던 그런 신체 감각, 감각 기능, 그리고 지각, 무지각의 그런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매료시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일본의 서도나 패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장소의 개념을 모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신사에 들어가면 토리이라고 이제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이제 일본 나도 여행 가시면 더잘 보실 거고, 지금까지 보신 적 있겠지만, 딱 보면은 평면으로 보이지만
다른 장소, 장소에 다른 장소에 무지각의 장소를 설정을 하면 이것이 굉장한 입체로 보여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일본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옥 속에서도 똑같이 이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 일본의 일본 집이 굉장히 좁은데도 하나 공간을 놔둬요. 빈 공간을. 근데 그게 장소의 개념이 다른 거죠. 문화 코드가.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온 일본의 그러니까 니시다 기타로는 일본의 기본적인 그 데려오는 신체감각 문화 코드 플러스 현상학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그거는 그 일본의 근대를 위협했던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를 견제하는 하나의 역할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 게 천황제, 그리고 전쟁에 동원시켰을 때 사람들의 그 청년들을 안심시키고, 절대 무의 세계, 즉 영원한 세계, 죽음의 세계로 몰아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이 교토학파의 철학은 어떻게 더 부활하고 있는지는 잘 제가 이제 일본 철학계는 잘 모르지만 애니미즘론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철학의 학파가 교토학파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책에는 없지만 교토학파 출신의 인류학자로 이와다 케이지라는 분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하다 케이지를 포함해서 내가 교토학파에 저출을 대고 있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제가 읽은 인류학자는 이 장소 개념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교토학파의 부활이라면 부활인데요. 그 제가 이렇게 이해를 오늘 수업을 따라가면서 들은 거는 인류학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둔 거는 타자와의 관계인데 그 타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선험적으로 전제된 게 아니고 다른 타자를 보면서 만들어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립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이 모델을 사냥 모델에서 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내가 곰을 잡을 때 실은 우리가 대립을 하지만 곰이 나한테 먹힐 수도 있고 내가 곰의 먹이도 될수 있으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정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럼 그 근원적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인류학자들이 숲이다. 그리고 애니미즘에서는 혼들이 창발하는 어떤 장소다. 이래서 대립의 방식으로 떠오르기 전에 대립되지 않는 다양한 힘들의 연결이 있다라는 거를 그 자리를 다시 설명하면서 교토학파의 니시다 기타로의 절대 무,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자유, 영원, 이래서 모든 부정이 해소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개념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한다고 이제 제가 읽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는 부정은 그 단어 자체가 좀안 좋은 단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낫은 저기 이제 선생님 지금 그림에 주신 거 표현도 있지만 낫은 그러니까 내가 A인데 낫을 통해서만 A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의 해로는 타자나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를 존립시키는 대단히 창발적 힘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그낫 개념이구나라는 걸 오늘 제가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장소 개념은 아까 김문용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인류학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좀 낯설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그 문자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간 개념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론이랄까? 그런데 지금 이 절대 무 개념에 김문용 선생님께서 시간도 봐야 된다라고 하신 점을 제가 이제 다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인류학이 좋아하는 숲 개념이란 그게 숲이 이렇게 실제적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문득
몸체를 갖게 되는 거죠. 낫 때문에, 낫이라는 활동 때문에. 그런 걸 모델로 할때 시간 개념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근원적으로 이 낫은 활동 개념이니까, 부정이라는 건 활동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왜 니시다 기타로가 공간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개념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선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개념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이론을 true place를 저의 느낌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형태, 여기 그 주신 설명에도 있지만 영원성을 보려고 하는 니시다 기타로의 어떤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니시다 기타로가 서양의 철학으로부터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현수 선생님 말씀을 그 따라가면 일본의 고유한 뭐 생태 사상이랄까요, 관계 사상이랄까요, 사물이나 자연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모든 게 연결된다고 할까, 뭐 요런 데서 불교랑 만났나 이런 식의 제가 서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토학파 니시다 게타로의 절대 무는 영원성 속에서 관계를 다시 짜고 풀고 짜고 풀고 할수 있는 그 철학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수미 선생님 말씀 제가 조금 더 공감하면서 부연하면은 그 제가 아까 패션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본의 기본 그 저기 삼총사들은 일본의 고전 그리고 일본의 그 근대적 저기 전근대 디자인 옷 만드는 형식을 그대로 이제 전수를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기모노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민들이 입는 기모노는 어렸을 때 입은 옷을 그대로 다시 해가지고 입을 수가 있어요. 다시 간단하게 재단해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순서적으로 과거, 현재 이게 아니라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 시공간의 개념을 나눈 것조차도 조금 다른 상업적인 카테고리죠. 그러니까 이걸 전근대라고 그러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그래서 위치 이 끊임없이 장소는 움직이면서 위치하고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집안의 그 어느 공간 건물에 들어가면은 일본의 그 감수성으로 보면은 그 공기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굉장히 되게 피상적인 단어 맞아 그걸로 얘기하면 기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움직이는데 움직여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매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도 뭐 도량신의 뭐 다신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적인 문화 코드 속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생태적이고 좋은 거지만 한 가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이 공간이 계속 넓혀지는데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문화 코드 안에서만. 그래서 일본적인 문화 코드 이외의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일본이 정말 생태적이고 정말 많은 인류학이나 생태학이나 이런 거를 형성을 하고 지금도 공헌을 하지만 지금은 많이 그것도 한계를 이제 인식을 해서 개방적으로 보려고 하지만은 일본의 장소의 개념은 안에서 쭉쭉쭉쭉 널어가지만 굉장히 이게 닫혀 있어요, 결국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하늘로 우주로 이렇게 팽창 열려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팽창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폐적인 공간이에요. 자폐적인 공간 안에서 계속 늘어갑니다. 늘어가서 거기 안에서는 정말 좋은 것이 망신이 형성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다른 문화 코드의 사람들 관계는 거기에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훌륭한 생태학, 문화적인 걸 갖고 있지만은 일본 내에
이질적인 거를 철저하게 배제했던 그 배경이 이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문화 코드의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데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 생태, 일본의 생태학, 일본의 자연관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점이 발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한 폭력성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임문세 선생님들 굉장히 미야자와 하여, 미야자키 하여 굉장히 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거기 안에는 사실은 약간의 배제성, 약간의 잠재적인 폭력성이 있다는 걸 조금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준호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일본 사회에 계시면서 나와서 거기서 잘하시면서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그렇게 따뜻한 문화, 따뜻한 인간관계였는데 왜 타자에는 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혹했는지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구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토학파가 그런 걸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반전에 약간 그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러다가 뭐그 이거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